연예계 스타들의 헬스 노하우를 알아보는 노총군의 헬스 스타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남녀 모두 몸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계절인데요. 이번 시간은 래퍼 제이스타 씨와 함께 남성들을 위한 여름철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노총군 트레이너와 함께 하시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얻는 그날까지 노총군의 헬스스타는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트레이너 노총훈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해수욕을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하지만 몸매 때문에 수영복 입기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게스트 과연 누구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노총군의 헬스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스타입니다. 지난 6월 새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온 래퍼 제이스타.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정아와 함께 작업한 듀엣곡으로 화제를 모았죠. 봄, 여름 그 사이라는 노래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노래 제목처럼 봄과 여름 그 사이에 썸의 끝, 연애의 시작, 그런 달달함을 좀 그린 노래예요. 특히 아쉽게도 이번 촬영에 함께하지 못한 정아 씨가 제이스타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아예요. 반갑습니다. 네, 촬영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방송 꼭 보고요. 저도 운동법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스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정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노총각의 헬스스타 화이팅! 아, 누나 고마워요. 제이스타의 상쾌한 랩과 정아의 달콤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신곡 봄, 여름 그 사이는 많은 음악 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며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앨범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이스타. 작업을 하고 있는 곡이 있긴 한데요. 이제 여름과 가을 그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이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의 곡이거든요. 최대한 여름에 맞춰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사이에 내려서 또. 하지만 올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온 만큼 피서 계획 또한 내놓을 수 없겠죠. 웨이크보드나 수상 레저 같은 거좀 타러 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에 빠지기 일쑤인데요. 제이스타 씨는 몸매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고민이 엄청 많죠. 복근이 좀 나오고 싶은데 자꾸 숨어 있어서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막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하고 있어서 조금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준비한 노총곤의 헬스스타. 여름철 남성들을 위한 운동법을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헬스스타에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나오셨나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즐겨 보는데요. 그 라운드 솔더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렇죠. 어깨가 말려 있고, 제가 이제 여름이니까 바다나 뭐 물놀이를 가서 힙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엉덩이가 튼튼하면 곧 허리도 튼튼해져요. 제가 오늘 엉덩이 그리고 허리 네. 운동을 먼저 첫 번째 운동을 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스타와 함께하는 노총곤의 헬스스타. 첫 번째 동작은 허리와 힙 근육을 동시에 키워주는 원레그 하이 익스텐션 동작인데요. 자, 어때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 힘 강하게 들어요? 제대로 들어가네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얄쌍하게 만들고 싶어요. 몸의 체형을 좀 바로잡고, 혹시 통증이 있으면 네. 그 통증도 완화할 수 있고, 아까 라운드 숄더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교정하는 복합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견봉이랑 귀랑 가깝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멀리. 마지막에 5초만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네. 저그 겨울에 놀러 갈게요. 여름에 집에 쉬고. 아니, 내년에 한살더 먹으면 더 만들기 힘들어져요. 근신경계가 활발히 왕성하게 작용을 할때 몸을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복근 운동 막 이렇게 누워 이렇게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요 옆구리 안쪽이 이제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바깥쪽이 아니고 더 안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제가 끝까지 해가지고 네. 올 여름에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너무 좋아요. 꼭 멋있게 만드셔서 더욱더 멋진 래퍼로서 성장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신곡으로 들어온 래퍼 제이스타와 함께 여름철 건강미를 살리는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총훈의 스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